어? 잠깐만. 저거 뭐야? 어? 뭐? 칠색조 GX 전보 카드? 피카츄 프로보도 있는데 이거 구하기 힘든 거 아닌가? 찾아봐야겠다. 칠색조 전보 카드 봅시다. 와, 뇌물도 없는데 가격이 어마무시하구만. 이거 구하기 힘든 거 맞는 거 같은데.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른의 TV입니다. 아, 저는 정말 어렵게 구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인터넷에 구할 수 있는 루트 알고 계시면 저한테 좀 살짝 알려주세요. 한 개 더 필요하기도 해서. 근데 이게 물론 정가에 파는 거예요. 뭐 5만원, 막 4만원 막 이렇게 파는 거는 몇 번 봤는데 정가에 구하기는 좀 쉽지 않은 제품인 것 같아요. 아무튼 가져왔으니 리뷰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대가 됩니다. 일단은 그 어둠을 밝힌 무지개랑 빛을 삼킨 어둠, 요새 이제 문방구에서도 다 떨어져가지고 구할 수 없는 팩들이 4개씩이나 들어있고요. 무엇보다 지우의 피카츄 프로모 카드. 자, 구성물 전복 카드 칠색조 GX 한 장 들어있고요. 프로모 카드 지우의 피카츄 한 장. 아, 소중하게 잘 간직하겠습니다. 확장팩 3탄 어둠을 밝힌 무지개 4팩, 또 확장팩 3탄 빛을 삼킨 어둠 4팩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클래스 팩 배틀부스트의 광고지가 들어있고요. 이게 이 프로모 카드 영화죠? 극장판 포켓몬스터 너로 정했다. 2017년도에 개봉했던 영화네요. 저는 못 봤습니다. 자, 먼저 프로모 카드. 아, 조금 휘어지긴 했는데 잘 펴놔야 될 것 같아요. 지우의 피카츄 HP70 번개 타입이죠. 피카츄는 뭐 워낙 유명해서 G포켓몬이고 키는 0.4m, 몸무게 6kg. 스킬 한번 보겠습니다. 너로 정했다. 자신의 덱에 있는 포켓몬을 한 장 상대에게 보여주고 패로 가져온다. 그리고 덱을 썩는다. 10만 볼트. 이 포켓몬에게 붙어있는 에너지를 모두 드래시한다. 10만 볼트! 프로모 넘버는 써레몬 프로모죠. 41번입니다. 그래서 지우의 피카츄. 이건 제가 상하지 않도록 잘 펴겠습니다. 그리고 어둠을 밝힌 무지개 4팩. 야, 저기서 대박 되는 거 아니야? 리자몽이라도 나오면 아주 그냥 빛을 삼킨 어둠 4팩. 그리고 칠색조 GX HP190에 정스러운 불꽃과 피닉스번을 사용하는 칠색조 GX입니다. 이터널 라이트 GX. 자신의 트래쉬에 있는 불타입 포켓몬 GX-EX를 3장 벤치로 내보낸다. 근데 저는 큰 카드보다는 그래도 작은 카드를 실드에 잘 담아서 포켓에 보관하거나 아니면 탑로더에 넣어가지고 장식을 해놓는 게 멋진 것 같아요. 자, 드디어 카드팩을 안 뜯어볼 수가 없죠. 그래도 8팩이나 돼서 좀 뜯을 맛은 날 것 같아요. 일단 뭐부터 뜯어볼까요? 한 팩씩 뜯어볼까요? 어둠을 밝힌 무지개 빛을 삼킨 어둠 한 팩 한 팩씩 뜯어보겠습니다. 마딘에, 마릴, 리오르, 페르시온, 마자용. 일단 어둠을 밝힌 무지개는 첫 칸은 꽝입니다. 빛을 삼킨 어둠
해골목, 자마슈, 절일일, 2분고, 갑중사 GX 더블 레어 카드. 갑중사 GX 더블 레어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렇다니까, 아, 이런 패키지에서 GX카드 뜨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여러분? 어른의 금손입니까? 아닙니까? 대박. 아, 사실 기대도 안 했는데, GX카드가 한 장 떠줬습니다. 갑중사 화이팅. 자, 두 번째 2라운드입니다. 어둠을 밝힌 무지개. 8팩에서 그래도 GX가 떴으니까 일단은 기분 좋은데, 이 사람이 욕심이 끝이 없어요. 하나 더 떠줬으면 좋겠네. 리오르, 바우프, 칼라마네로, 디안시. 일단 2라운드 어둠을 밝힌 무지개는 꽝. 빛을 삼킨 어둠. 자, 저리어, 아차키, 캐터피, 마세이드, 버터풀. 자, 3라운드 가겠습니다. 어둠을 밝힌 무지개. 이제 무지개에서 뭔가 좀 하나를 기대해봐야죠. 그쵸? 뚜벅초, 부부, 리자드, 에리븐, 펜드라. 자, 3라운드도 꽝이고요. 빛을 삼킨 어둠. 볼카노, 폴리곤, 단대기, 도깨굴, 포마을 스타디입니다. 마지막 팩, 어둠을 밝힌 무지개. 아, 빛을 삼킨 어둠에서 하나 나왔으니까 이걸 먼저 까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 팩에서 무지개에서 하나 무지개 떠줄 것 같아요. 머드나기, 단대기, 미라몽, 이케, 폴리곤 Z 레어카드. 그래도 레어카드가 한 장 나왔고요. 어둠을 밝힌 무지개. 저는 이 뭐 만져보고도 막 아신다 그러는데 그거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감각으로는 도저히 맞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뭐 무게도 제속 뽑고 하는데, 무게는 사실 제가 여러 번 재봤습니다. 근데 안 돼요. 무게로 절대 못 맞춥니다. 이게 뭐 GX카드마다 무게가 틀린지는 모르겠는데. 자, 시드라, 모래꽁, 바오키, 마릴리, 플루메리 서포트 카드네요. 자, 아쉽지만 그래도 갑중사 GX 더블레어 카드. 아니, 30팩을 까도 하나 나올까 말까인데 8팩 까서 나오는 게 어디야. 대박이죠? 갑중사 GX 더블레어 카드. 아, 예쁩니다. 진짜 지우의 피카츄, 극장판 포켓몬스터 너로 정했다 프로모 카드죠. 지우의 피카츄 대박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지속적으로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른의 TV였습니다. 와우.